정근우 수업시작. 그래서 이 친구는 A lake. A lake. 그렇죠? 글자 이름도 얘기해 주세요. L A K E. 그래서 모여서 낸 소리는 lake. 그러면 여기서는 L은 항상 O. A는 뭐 중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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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중에서 뭐 됐어요? A. A. 그렇죠. 그다음에 K는 항상 끝에 오는 E는 없어요. 소리가 안 나고 건너 건너 집 가서 네 이름 뭐냐 했더니 저기 지 이름이 얘 이름이 입니까? 이 글자 이름이 뭐예요? A죠. 그래서 A가 무슨 소리 났다? A. A 됐습니까? 그래서 lake 뜻은? 뜻이요? 예. 호수요. 그렇죠. 호수죠. lake. 그래서 호수는 영어 소리가 뭐고? lake. 그거 쓰는 방법은? L. L. A. A. K. K. E죠. 오케이. 계속해서 자 그래서 소리는 소리요? 예 소리 먼저 하자. 알파벳은 그 다음 하고 레몬. 그렇죠. 알파벳 L E M O N. 오우 그놈 많이 늘었다 그새.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레몬. 그러면 여기서 여러가지 소리 있는 녀석은 얘들이니까 얘들 먼저 점검하자. E는 뭐 중에서 중에서 에. 에. 그래서 얘가 으이니까 합치면 레. 레. 그 다음에 M은 항상 무 되고 자 그 다음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오. 오. 아. 어. 그렇죠. 중에서 얘가 대표소 이거 보고 두 번째 소리를 보고 이거는 내 이름을 불러줘. 이건 대표 소리인데 이거 둘 다 힘센 소리야. 그럼 힘센 소리는 낼 때 힘이 들었어. 네. 이거 소리 낼 때 여기 소리 내면서 벌써 힘 빠졌다고. 아니 힘이 많이 들었어. 그럼 네. 이거 소리 낼 때 힘 빠졌겠지?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힘 빠져. 그렇죠. 아우 똑똑하다. 그 다음에 애는 항상 느. 느 해도 돼. 그렇죠. 합쳐서 레몬. 레몬이 된 거네요. 됐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래요? 레몬. 레몬 이러죠. 한국 사람들은 O가 O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소리는 레몬. 쓰는 방법은 L. L. E. E. 그렇지. 레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M. O. O. N. N. 그렇지. 합쳐서 레몬. 레몬.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는 맞든 틀리든. 그렇지. kid. 뭐라고요? kid. kid.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소리가 얘부터 먼저 보자.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i e o 중에서 얘는 뭐가 됐을까? e. e k는 k. 그렇지. d는 항상 d. 그래서 합쳐서 kid. kid. 오케이. 훌륭합니다. kid. kid. 뜻은 뭐죠? 어린이. 그렇죠. 됐습니까? kid. 그래서 어린이 소리는 뭐였고? kid. kid 쓰는 법은? k. k. i. i. d. d. 훌륭합니다. kid. 자, 근우 너 근데 한글 철자법도 받침 뭐야? 받아쓰기 많이 틀리지. 한글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소리는 Kate. Kite. Kite. 뭐래요? Kite. Kite. 그러면 얘가 kite 된 이유 됐습니까? 알파벳 이름 K I T E 합쳐서 소리가 뭐 됐다고? Kite 된 이유는 I한테 있죠?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O 중에서 뭐 됐어요? I 됐죠. K는 K.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Kai. T는 항상 E는 소리 없어요. 건너 건너 지금 얘 이름 뭐니? I. 그래서 합쳐서 Kite. Kite 됐습니까?
kite. kite 뜻은? 하늘. 하늘? No.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 새? 새는 bird 아니야? kite. 모르겠어요. 하늘은 sky고요. 그리고 kite는 연이죠, 연. kite. 아. 됐습니까? 그래서 연이 소리가 뭐라고? 연. kite. kite 쓰는 법? K. K. I. T. E. 소리가 뭐다? Kite. Kite. 자, 계속해서 소리는 그래서 근우 혹시 선생님이 EA가 무슨 소리 난다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기억나나요? EA. EA. E나 A가 됩니다. EA는 뭐? EA. Okay. 걔는 어떤 소리가 될까? 뭐 아니면 뭐가 될 텐데 뭐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렇지. 자, 둘 중에 찍어. 들어볼까? Leaf. 맞다.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EA는 뭐나 뭐가 되는데 E. 여기서는 E. E는 어. 자, 을이라고 쓰는데 으 소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없어져요. 네. 그다음에 F는 항상 F. 그렇죠. 그래서 합쳐서 leaf. leaf. 오케이. 뜻도 기억나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하고 뜻하고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복화 수업이야. leaf. leaf의 뜻은 나뭇잎이죠. leaf.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뭇잎은 소리가 leaf. 쓰는 방법은 l e a f. 오, 근우 열심히 공부해 왔네요. leaf. leaf.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소리는 jam. jam. 알파벳 J, A, M. 여기서 여러 가지 소리를 가진 A가 뭐 중에서? A, E, A, O. 중에서? A. 그렇지. A 됐고, J는? J. J. M은? M. 그렇지. 음도 되고, 무도 되고. 합쳐서? Jam. Jam. 오, 근우 실력 많이 늘었다. Jam. 잘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 패드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봐. 되는 안에 말고. 소리는 jam. jam. 쓰는 방법은 J. J. 어. J. A. A. M. M. 그렇죠. ja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가 날까?맞든 틀리든 읽기 중요하다 그랬죠? 막 말해도 돼. 맞든 틀리든. 네. 응, 좋았어. 한번 들어볼까? 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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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얘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다가.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소리가 지금 애들이 나오지. 그러면 얘가 lion 뭐라고요? 소리? lion. 될라 그러면 i는 뭐 중에서 뭐? i. e. o. 중에서? i. 그렇지. i 됐고. 그다음에 o는 뭐 중에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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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중에서
자, 아이가 아이 소리면 힘 빠진 소리가 아닌 소리 냈지? 그러면 얘 소리 낼때힘다 썼어. 그래서 얘는 힘 빠져서 하고 애는 네.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라이언. Lion. 라이언 뜻은 사자죠. 라이언. 삼성 라이언즈 알지? 그렇죠. 사자들. 오케이. 그래서 소리 라이언 써볼까? 라이 됐고. 소리 나는데요. 라이 엔입니까? 라이 아닙니까? 라이 언입니까? 언이다. 그렇지. 오가 힘 빠졌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라이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오가 오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어 발음은 라이언.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줄 테니까 시험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패드. 지금 패드가 일시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시험 치고 나서 아이고 되는지 보고 나서 되면 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은이 이거 보자. 선생님 지금 수염제 줄 테니까 지금 나오면 바로 받아가서 시험부터 치세요.